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윤철입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문고를 시작할 때 그 초심처럼 복지TV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알아야 하는 그런 이슈들을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고용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첫 고용시장 성적표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용률이 말이죠.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고용지표를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더니 말이죠. 물론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가 고용노동부에 그 고용시장의 상황과 과제는 무엇인지 또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직접 그 관계 차관님 모시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님. 신문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복지TV 신문고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고용노동부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저 차관님께서 아주 목소리가 점점 또 부드러우시면서도 설득력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굉장히 차관님 좋아하시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먼저 지난해 이제 고용노동부 성과부터 좀 살펴보겠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처음 1월 달 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네. 예전보다. 그러니까 지난 2023년은 노동개혁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죠. 네. 차관님께서는 지난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노동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하나는 노사 법치를 확립해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좀 유연하게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노사 법치는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대로 2022년 말에 화물연대 파업을 정부가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한 바 있고요. 그렇죠. 또 작년 초에는 건설노조의 폭력적인 채용 강요라든가 예. 뭐 전임자 임금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건설 분야에 좀 더 사람에게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불임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체불임금이 상당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상습 체불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그러니까 구속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집행을 하면서 노사관계에서도 상당히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노사관계를 좀 상징하는 지표인데요. 네.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작년 한 해 동안 역대 정부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와. 또 파업 지속일수도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노사관계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법치주의의 성과라고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런 그 법치주의 성과가 좀 전에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률이 역대 그 최고를 만드는데도 그런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립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노동개혁 과제가 이제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과제인데 네. 이런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그 과제는 좀 제도 개선을 동반해야 됩니다. 예. 그런 그 제도 개선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좀 활성화돼야지 그 제도 개선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네. 아쉽게도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논의는 주로 그 전문가들 중심으로 뭐 고용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라든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그 전문가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좀 지체됐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 연말에 이제 한국노총이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 선언을 하면서 그랬죠. 올해부터는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 과제를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구축이 됐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뭐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그 정도면은 뭐 그 한국 노총이 말이죠 11월 대화 복귀를 선언한 후 3개월 만인 2월 6일에 노사정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죠.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노사정 선언문을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될 것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를 그 재개를 하면서 2월 그 초에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 본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네. 이제 노사정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는데 네. 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사정 특별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 선언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그 위해서 노사정이 여러 가지 그 쟁점에 대해서 대화 타협의 정신으로 좀 그 타협점을 도출해 나가자 네. 그런 원칙에 그 합의를 한 바 있고요. 세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그 특별위원회, 네. 그다음에 그 일생활 그 균형위원회, 네. 계속고용위원회 이 세 개 네.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네. 이 세 개 위원회에서 그동안 그 쟁점이 됐던 그 노동개혁 그 이슈들을 네. 좀 전에 작년에는 그런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그 노동위원회 그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제도 개선 논의를 잘 못했다고 했었으니까 네, 네. 이제는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그런 그동안 그 지시해 왔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위원회 그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살펴보면 네. 그 미래 세대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그 산업 전환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아젠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산업 전환에 따른 뭐 고용 안정이라든가 직무 전환이라든가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런 네. 이슈를 그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불공정한 격차 완화를 위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네. 뭘 할 것인지 그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나라 조건에 맞는 유연 안정성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그 상생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생활 그 균형위원회에서는 지금 근로시간 그 유연성 문제를 그 유연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네. 기본 원칙을 장시간 근로는 해소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면서 근로자들의 그 건강권을 같이 보호를 하는 그런 그 네. 균형점을 그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그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지금 그 저출산 그 고령화가 굉장히 네.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 사회 그가 그 진입이 되면 우리 이제 그 고령자들이 더 노동시장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일본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재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네. 정년 폐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고령자들이 계속 그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네. 거기 맞게 그 연공성 그 임금 체계 개편을 한다든가 그런 논의를 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 하나하나 논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그 나라의 조건에 맞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네. 노동위원회 그 정책들을 또 제도 개선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유, 지금 뭐 말씀 쭉 들으니까 참 어려운 일들. 이게 사실 설명하실 때는 쭉 자기가 해온 일이니까 하시지만 그게 얼마나 이뤄내려면 힘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또 연초에 가장 큰 현안이 중대재해처벌법. 네. 그러니까 50 미만 기업들도 적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영세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아직 준비가 사실 되지 않았다 하는 목소리가 또 그분들은 얘기가 목소리를 크게 내더라고요. 네네. 네. 예. 근데 예, 그럼 지원책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지원책을 준비 중이시고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대책 그 진단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올해 이제 1월 27일부터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 적용 그 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된 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좀 중소 그 사업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소 사업장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그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그 이 준비 인력이나 네. 그 또 그 예산이 아주 그 부족한 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시행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안 돼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 준비를 위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기술 지도도 그 해드렸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 정도 됩니다. 83만 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그, 그러니까 1월, 여기 재작년부터 그 작년까지 2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최대한 해드렸는데, 한 45만 개 사업장 정도를,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기술 지도, 막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만 해드리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그, 좀 부족하나마 어쨌든 저희들은 최대한 최선을 다했지만, 예. 83만 개에 비해서는 아직 그 절반밖에 사실 대응을 못한 겁니다. 예. 근데 그 나머지 그 한 절반 정도의 중소사업장들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 가급적이면 좀 아쉽지만 그 이걸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금 유예를 하고 그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한 다음에 시행을 하자 그렇게 그 요청을 그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그 그대로 그 50인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시행되는 거에 대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올 한 해 동안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자. 네. 그래서 산업 대진단을 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83만 개 사업장을 그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그 이 사업장에서 스스로 예.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10개의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그 모바일에 다 지금 그 뿌리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개의 그 진단 항목을 한번 진단해보고 네. 거기 진단해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빨간색이나 그 노란색이 나오는 데는 그 저희 고용노동부에 좀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저희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왜 어디가 지금 그 부족한지 또 어떻게 지원해줄지를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경우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나 교육을 해드리겠다. 네.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월 29일부터 그걸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 네. 조회수가 한 20만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 그 사업체 수가 한 오늘 그 아침 기준으로 한 12,400개 그 사업장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83만 개 그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특히 그동안 그 저희들한테 그 컨설팅이나 기술 지도나 네. 교육을 안 받았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네. 어쨌든 83만 개 전체를 대상으로 준비를 시켜 드리겠다는 그 목적을 갖고 있고 목표를 갖고 네. 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중소 그 기업들은
시설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해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가 네. 중대재해 그 예방을 위한 그 조치들을 그 해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중소 그 사업장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전관리자가 품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주로 좀 능력 있는 분들은 다 대기업에서 데리고 가갖고 네. 중소 그 사업장에서 자격 있는 분들이 네, 네. 네. 안전관리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없죠. 그래서 공동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네. 안전관리 전문가들을 그 정부가 지원해서 공동으로 네, 그 공동으로 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예. 20개 사업장 정도를 그 한 안전관리자가 좀 그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그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제도를 그 마련을 해서 한 126억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최대한 이 50인만 사업장들도 그 중대재해 그 처벌법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러니까.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성과가 좀 한 반 정도는 시작했고 네. 또 이제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조금 났어요, 성과가. 지금 50인 미만의 그런 제 그 어떻습니까? 건수 네, 같은 거. 지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시행된 이후에 네. 뭐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그 시행 그 이전부터 네. 우리나라의 그 중대재해는 서서히 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었죠.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더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감축하는데 그 노력하기 위해서 네. 2022년 말이죠. 2022년 말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그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그 성과로 중대재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중대재해로 500명대로 중대재해자가 5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2017년 기준으로 하면은 800명대였었는데 네. 지금 한 그 500명대로 저 내려왔으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앞으로 그 저희들 목적은 그 이거를 그 최대한 더 줄여서 네. OECD 평균 수준까지 좀 네. 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아예 그냥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요. 최근 그 부정수급 등 그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죠. 네. 최근 그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그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네. 그 산재보험제도는 그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그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산업재해가 나타나면 그런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치료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재활을 해서 다시 산업 현장에 그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기간 동안에 치료비와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그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그 산재보험 그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산재보험 제도를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 최근에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특별 그 감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산재 그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하죠. 네. 요건이 안 되는데 그 좀 요건을 만들어서 그 산재 그 급여를 그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치료를 그 끝까지 종결을 좀 늦춰서 더 네. 오랫동안 네. 산재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그걸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네.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한 대로 그 뭐 당연히 그 산재 인정을 받고 네. 그 산재 급여를 그 수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예. 이번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부정수급 사례가 한 486건이 그 적발이 됐고요. 부정수급 금액만 하더라도 한 113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적발된 게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2017년보다 그 작년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그 산재 그 급여가 5배나 늘었습니다.
갑자기 2017년부터 그 한 5년 동안 그러니까 소음성 난청 난청 그거 네 저희가 이렇게 다섯 배가 그 늘어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 브로커들이 껴갖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소음성 난청 그 난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병원을 그 데리고 가서 산재 처리하자 자기들이 그 저기가 알고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산재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진료를 해갖고 네. 그렇게 먼저 그 산재 보상 을 받으면 그 보상금의 한 30%를 수수료로 그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그 하는 사례들이 그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 그런 그 사례들은 그 경찰에 수사 의뢰를 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 수급을 그 그러니까 산재 그 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그 직장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제도인데 네. 이건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좋은 제도를 그 악용하는 그 사례들은 반드시 그 발본색원해 나가겠다. 그렇게 그런 그 자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특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산재 보험 제도를 그 산재를 인정하거나 또 산재 그 보험 제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드리는 그 기준이 조금 뭔가 좀 미비한 점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소음성 난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소음성 난청을 그러니까 그 산재 신청한 분들이 한 그 90%가 넘게 60세 이상 그 분들이 소음성 난청 신청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노인성 그 난청과 이게 소음성 그러니까 산업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인가 자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그 제도 개선 그 필요성도 좀 나타나서 저희들이 산재보험 그 제도 개선 그 TF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그 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그 산재보험 제도가 진짜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보다 더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네. 치료를 받고 재활을 치료를 해서 다시 산업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그 제도로 다시 그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뭐 손 대실 일 살펴보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진짜 요즘 심각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저출생 고령화 문제. 네. 야, 이건 뭐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정말 고심들도 하시고 네. 정말 대책 논의도 하고 하지만은 참 그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참 찾아지질 않아서 고생인데 네.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고용 쪽에 또 문제가 연결이 될 테니까. 네, 네. 어떤 또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가지고 계십니까? 전망은 어떻고 앞으로?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성을 보면요, 저출생 그 고령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이걸 저희들은 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 저 정책을 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15세부터 64세 이것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네. 요 그 연령대 네. 그 생산 그 인력을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미 이제 그 정점을 찍고 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 경제 성장 동력이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생산 가능 인구 범위 내에서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되겠죠. 네. 그걸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그 어떻게 높일까를 갖고 고민해 보니까. OECD하고 평균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령대별로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 20세부터 그 34세까지의 그 청년층 그 고용률을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그 저기 그 군대를 갔다 오는 네. 것 때문에 사실은 청년 고용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예, 특성은 예.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20
5세부터 29세까지는 사실은 그 본격적으로 다 취업할 연령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연령대에 그를 그 비교를 해봐도 OECD 평균보다 상당히 좀 낮췄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적어도 그 25세부터 24세, 29세까지는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다. 네. 그 다음에 그 30, 40대 같은 경우는 여성이 문제입니다.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 수준을 다 끌어올라왔는데 네.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아. 주로 그 30대 그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고용률이 낮습니다. 네. 그 고용률이 여성 그 30, 40대 고용 여성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이 그 결혼하고 그 출산하고 출산. 주로 육아 때문에 그 경력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대 그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요. 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그 결혼하고 출산 육아 문제 때문에 특히 육아 문제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그 육아 경력 단절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여성 경력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네. 계속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 관행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네. 그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고령층 그 인구 구조를 보면은 고령층 고용률은 65세 이상은 우리나라가 그 OECD 평균보다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그 고용률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OECD 거의 최고 수준을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65세면 딴 나라 분들은 쉬는데 다 쉬는데 우리나라 더 일하려고 예, 생계를 위해서 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 70세 겁니다. 70세 넘어가도 다 하니까 네.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 5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을 보면은 네.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한 53세 정도에서 1부 리그에서 이제 은퇴를 해서 2부 리그로 그 넘어가는데 인생 이모작이 그렇죠. 그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직업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일자리가 많이 그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고령층을 위해서 고령층이 어떻게 그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연령과 분야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는 그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일, 줄여주는 네. 일 이게 이제 육아 양립을 위한 정책이죠. 네네. 그게 지금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이게 이제 크게 확대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눈치 보지 않고 관련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앞으로의 정책 방향? 그 지금 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 뭐로 수준이라고 지금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그 심각하고 네.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를 못하고 예. 일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그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쉽게 그 낳으려고 하고 그렇죠. 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예. 그 조건이 될 수 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육아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젊은 그 부모들한테 네. 여성한테만 모든 걸 독방 육아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같이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육아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예. 또 한편으로는 육아 시간 동안에 소득을 각하면은 보전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그 젊은 그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야지 그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그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 시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는 0세부터 그 3세까지는 육아휴직을 대폭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3개월씩 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동안 쓸 수 있었던 것을 네. 1년 반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부모가 그러니까 한 3년까지를 부모가 그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번갈아 쓰면은 네, 네. 3년까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네, 해주고 네. 또 3세 이상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좀 크면은 그 뭐 유치원을 그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근무 시간을 좀 단축을 해서 네. 그러니까 뭐 4시간만 하루에 4시간만 네.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네. 6시간만 근무한다든가 예. 해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런 환경과 그 유연 근무제를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육아를 하면서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육아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그런 육아 시간에 소득을 보전해 주기 그렇죠. 위해서 그 육아 휴직 그 급여를 예전에는 그 저기 1년만 그 이제 하던 것을 그러니까 부모가 6개월씩 그 저기 육아 휴직을 네, 네.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은 육아 휴직 급여가 그 최대가 그 상한선이 150만 원입니다. 네. 육아 휴직 급여가. 네. 근데 그거를 6개월씩 부모가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그 150만 원을 조금씩 그 올려서 6개월째 되는 그 달에는 450만 원까지 최대한 그렇게 해서 부모가 그 육아휴직을 쓰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계 소득을 좀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주일에 지금까지는 5시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통상 임금에 대해서 그 네.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10시간까지 그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주들한테는 그 저기 대체 인력을 좀 그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대체 인력 뱅크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그 대체 인력 그 저기 그 쓰면은 그 사업주들한테 거기에 그 인건비도 저 지원해 주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그 젊은 부모가 아이들을 그 쉽게 그 낳고 예.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환경을 만들기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만 그 더 덧붙이자면은 이런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 근로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먼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그렇죠. 하는 노력이 더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그 근로자들을 눈치 보게 만들면 네. 근로자들이 신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주들을 그 대상으로 이런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그 도입할 것을 지금 뭐 그 경청이나 네. 그 상이나 이런 그 사용자 그 단체들을 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협조를 그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요즘은 사업주들도 우리나라 전체 또 네. 자기들도 아이들도 있고 이제 손주들도 있고 네. 그러려면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데 나라에 네. 저는 지금 공감을 하긴 하지만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참 쉽지는 않은 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책 방향에 네. 동조하고 따라간다는 네, 네, 게. 네. 그게 힘드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네. 하시는 일이. 그래서 그 사업주들을 네.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좀 인센티브도 좀 네, 고민해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하면은 우리가 이제 급여가 좀 나가잖아요. 어느 기간 네. 동안에. 네. 그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를 네. 기록했다고 그래요? 네. 어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그리고 노동시장의 조기 복귀 등 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취업률 30%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실업급여를 그 받는 분들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네. 그 취업에 성공한 그 비율이 30%가 된다는 뜻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실업급여 제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빨리 그 재취업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급여가 아니고요.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네, 네. 그래서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실직한 기간 동안에 그 생활비를 그 실업 그 구직급여로 지원을 하되 그 기간은 가능하면 빨리 그 짧게 해서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냥 일 안 하고 네. 돈 들어오니까 나는 이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재취업을 그 네. 지원한 그 하기 위해서 네. 제일 먼저
그 실직을 했으면은 그 저희 그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저희 고용센터에 그 상담사들이 먼저 대면 상담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그 이분을 그 상태가 어떤지를 봐서 그 이분에 맞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일자리. 그 소개해 드리는 서비스 아. 그 고용 지원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면 상담을 하고 그 취업을 알선하고 또그그 취업에 그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지원을 그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취업을 알선하면 알선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구직 활동을 하는지를 모니터링도 하고 뭐 그렇게 해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그 이전 그 정부에서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업을 확인하고 네. 취업을 알선하고 구직 활동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근로자들은 편하게 그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그 분들이 좀 불편하니까 그걸 좀 느슨하게 해왔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특히 이제 코로나 때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대면 그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면 상담을 할수 없으니까 취업 활동, 구직 활동을 하는지도 확인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실직자들이 고용센터에 대면 상담을 의무화했습니다. 의무화. 그렇게 해서 대면 상담 반드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취업을 알선하고 그다음에 그 구직 활동을 하는지를 다 모니터링해서 구직 활동을 안 하면은 실업급여를 원래는 안 준다. 그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게 좀그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해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를 하니까 그 재취업률이 올라가게 된 그래서 겁니다. 30%까지 네. 올라갔구나. 이게 그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실업급여 그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끝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장애인 고용 문제.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시고 정책 맞습니다. 방향이 필요한데 고용률 또 임금 수준 이런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고용 실태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요. 15세부터 64세를 그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한49.8% 정도 됩니다. 오, 그래요? 장애인 그들도 지금 그 장애인 그 의무 고용률이 그 공공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장은 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의무 적용되기 고용이죠. 때문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그 제도에 따라서 그 고용률은 한 49.8% 정도 되고 임금 수준은 그러니까 평균에 한66% 정도 수준이 됩니다. 상당히 좀 낮죠. 이런 장애인 그 고용 문제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좀더 그러니까 취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준비, 그런 그 공부를 노력들이 하고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들은 장애인 그 고용공단을 그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좀더 장애인의 그 조건에 맞는 그 일자리를 일자리. 발굴하고 또 그런데 그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등그 산업 변화에 맞춰서 장애인의 그 일자리를 좀 다변화하기 위한 그런 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순 반복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줄어들죠, 커집니다. 이제. 대신에 좀 창의적이고 그 첨단 성장 직종, IT, 이런 쪽에서는 그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런 4차 산업혁명 추세를 반영해서, 저희들도, 이런 첨단 산업 직종, 특히 IT, 디지털 분야는 그 장애인들도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두뇌가 장애는 아닌 경우가 더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디지털 일자리에는 그 장애인들이 도전할 영역이 새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그 디지털 일자리를 위한 그 직업 훈련을 지금 최근 들어서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계시군요. 현재 그 장애인의 의무 고용,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건 정부에서도 있고 또 일반 기업도 어느 정도 이상의 기업들은 하게 돼 있잖아요, 의무로. 근데 이게 공공부문이 3.6%, 또 민간부문이 3.1%인데요.
사실 대기업 중에도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고 그래요. 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장애인 그 고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생각하는 건 특히 이제 대기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대기업에서는 그 직접 그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기 어려우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표준 사업장에 그 장애인을 그 채용하는 경우도 허용, 장애인 그 고용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출자를 해서 그 장애인들을 그저 전문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 그저그 고용 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자회사를 만든 거요. 그렇게 해서 그 거기에 고용을 하면은 장애인 고용하면은 장애인 의무 고용료를 그만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너무 제도입니다. 좋은데요? 예, 그게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관련된 규제를 작년부터 대폭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하고자 한다면은 장애인 그 표준 사업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지금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가 작년에 그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한번 가봤더니 SK 하이닉스는 그 이제 반도체 생산 업체니까 매일 모든 그 근로자가 그이 방진복을 다 입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하루 입고 다그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탁 물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탁 그 전체를 그건 특수 세탁이라서 일반 그 세탁소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공장을 그 만들어서 거기에는 전부 다그 장애인들만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 그들의 한 아이디어였네요. 200그 거의 한 300명 가까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들만 일을 그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장애인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하는 그 장애인 그 지원 그 그러니까 그 민간인 저기 장애인 아닌 분들도 몇 명씩 배치가 돼서 그렇게 해갖고 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 사업장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도 그 이득이 되고요. 어차피 그거는 세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또그 장애인 고용률도 늘어나고 그런 방식으로 장애인 그 표준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 대안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장애인 그 표준 사업장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진짜 뭐 제가 듣기에도 아, 그렇구나. 이런 걸왜안 했을까 그동안. 이제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 2024년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고용 시장이 점차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신문고에서도요. 고용노동부의 정책, 장애인 고용 정책을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를 찾아주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신문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